일단은 조경수 식재 관리 기술 여기서 보겠습니다. 조경수를 이식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이식하려면 나무는 모양이 반듯해야 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이식에 따라 스트레스를 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갖고 전반적으로 그 이식하기 전에 건강 상태라든가 수간의 모양, 뿌리의 상태를 이제 알아내갖고 이제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데 건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활력 측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잎은 짙은 녹색이어야 되고 잎은 크고 촘촘히 달려 있어야 되고 줄기 생장은 1년에 최소 30cm 이상 되어야 되고 수피는 밝은색을 띠고 금이 가거나 상처가 없어야 된다. 잎이 없는 겨울철에 판단할 때는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하고 크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간은 줄기죠. 수관은 그 위쪽에 있는 그 잎사귀 줄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간에 수간은 한 개의 줄기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로수로 쓰일 때는 지하고가 2m 이상 돼야 된다. 지하고 알죠? 수관까지 그 높이가 지하고가 2m 이상 돼야 된다. 수관의 모양은 수관의 모양에서는 나중에 굵은 가지가 될 골격지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골격지가 이제 중앙에 있는 수관 그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 네 방향으로 균형 있게 뻗어 있어야 되고 수간의 높이는 전체 수고의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그러니까 느티나무 같은 걸 생각하셔요. 그죠? 세급분등 물에 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수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다음에 균형 있게 네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있어야지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뿌리 상태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 뿌리 상태를 봐야 되는데 나근묘라는 게 있어요. 뿌리를 왜 이렇게 보면 우리 뿌리채 그냥 흙 안 달려 있는 그 뿌리채 있는 거 이게 나근이라고 해요. 나근 노출되어 있는 거죠. 뿌리가 화렵수 같은 경우 그런데 근원경이 5cm 미만 인 거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화렵수는 가을이나 봄에 이식할 때 나금묘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상태가 좋으냐면 뿌리 뻗음이 좋을수록 유리한데 꼬인 뿌리가 없어야 하며 밑동에서 직접 나온 측근이 4개 이상 되어야 된다. 4개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펼쳐진 뿌리의 폭은 근원경의 근원경 있죠. 그 줄기 그 마지막 그 밑동 부분에 있는 근원경의 10배 이상이 된다. 폭은 뿌리는 10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직근이 발달하는 수중의 경우에는 직근을 자르고 측근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몇 포장에서 판가리를 최소한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직근을 이게 너무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갖고 한 1회 이상은 상판을 한번 옮겼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한 옹기묘 용기묘라고 그랬네. 용기묘. 용기묘는 이 분이 있어요. 틀 있죠. 그 안에서 큰 거는 뿌리가 이렇게 꼬이게 되겠죠. 용기묘의 이제 단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4리터 용기하고 20리터 플라스틱을 많이 쓴대요. 4리터, 20리터를 쓰는데 이게 이제 조경수를 하기 위해서 용기묘가 이제 있는데 주의할 점은 꼬인 뿌리이다. 그래서 용기묘의 벽을 따라서 동그랗게 꼬여 있는 뿌리를 그대로 심으면 꼬인 뿌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굵어지면서 나중에 생장 장애를 가져온다. 그래서 꼬인 뿌리가 없는 묘목을 고르든가 아니면 가위로 꼬인 부분을 절단해서 식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분묘가 있습니다. 근분묘는 이제 아까는 5cm 이하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근묘 상태로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5cm 이상 크면은 그냥 뿌리에 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식을 하는 거를 근분묘라고 그래요. 근분묘 5cm 이상 근원경이 5cm 이상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근분의 크기는
직경이 글수록 유리해요. 그죠? 많이 흙을, 분을 많이 뜨면 좋지만, 보통, 이제 15 내지 30cm 높이에서는 약 직경의 10배. 아까, 나근묘도 그랬지만은, 이거 금분묘도, 금분을 뜰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나근묘는 그 옆으로 측근 발달한 게 그 뿌리 폭이 근원경의 10배. 이것도 금분묘도 이것도 10배. 그래서 5cm 이상 되는 거는 뭐요? 근분묘로 옮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식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식이 잘 되나 안 되나. 그죠? 잘 옮겨지지 않는 것. 옛날에 소나무 같은 거 많이 잘 안 옮겨졌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식이 안 되는 나무, 잘 되는 나무보다는 안 되는 나무 한번 불러드릴게요. 침엽수에는 눈잣나무, 백송, 삼나무, 섬잡나무, 소나무 이렇게 잘 이식이 안 돼요. 화렵수에는 가시나무, 감나무, 불거리나무, 만병총, 목련, 밤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소나무, 이팝나무, 자기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툴나무, 풍나무, 피락한다, 호도나무, 호랑가시나무, 후박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식 시기, 이식은 언제 하면 좋으냐? 이건 이제 나무 수종을 얘기했고 온대지방에서 수목 이식은 수목이 휴면 상태에 있을 때, 휴면 상태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가을철부터 봄철 새싹 나오기 전까지를 이제 휴면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가 이식 적기가 돼요. 조금 전에 불러준 거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가을 이식인데, 가을부터 봄까지인데, 이른 봄까지인데, 가을 이식의 경우 낙엽이 진 후 아직 토양이 얼기 전에 기간을 이용한다 이거죠. 얼기 전에 미리 하라.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 돌림을 해요. 이식하기 전에. 뭐, 이건 뭐, 나근묘나 뭐, 금분묘는 갖다 심으면 되지만은, 이, 나이가 들수록 이식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죠? 이게 이제 뿌리를 활착을 막 해갖고, 이게 뿌리 둘레에 동그랗게 뿌리 돌림을 해요. 그 뿌리 돌림에 대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뿌리 돌림이라는 거는, 전에 한 번 이상 옮겨 심은 경험이 있는 나무는 쉽게 이식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야생에서 오래 자란 거, 그 다음에 뭐, 문화재 나무라든가 보호수 이런 거는 이렇게 미리부터 이제 그 뿌리 돌림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경목이라고 그랬죠. 굵은 뿌리니까 이거는 2년 전부터 뿌리 돌림을 한다. 뿌림을 하는데 뿌리 돌림 하는 건 뭐야? 중요한 게 뭐야? 잔뿌리들을 많이 발생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거를 단근이라고 그래요. 단근. 그래서 2년 전부터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2분의 1 정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부분 반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씩 돌아가면서, 띄워놓으면서 하는데, 이제 이게 되면 또 나머지도 이제 하는 거죠. 1년 지난 후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뭐냐, 자르는 거예요. 뿌리를. 굵은 뿌리는 잘라갖고, 거기에다가 밝은 촉진제를 발라줘요. 잘린 부분에. 그러면 거기 잘린 부분에 잔 뿌리들이 막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이식하게끔 좋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 직경에 4배 되는 곳에 이제 원을 파는데 4배 되는 곳에서 판다. 몇 배요? 4배 정도 되는 데서 수간 직경, 여기 나무 줄기 직경에 4배다. 4배 되는 데서 판다. 뿌리 돌림을 한다. 그래서 2년 정도부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때 그 뿌리 돌림하는 그 사이에 이제 넣는 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기질 비료 20%, 펄라이트 30%, 모래 50%를 섞어서 준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세근이 이제 잘 자라게 되고 거기 이제 밝은지에 뿌려 그 칠해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단근을 하는 거예요. 단근 조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치를 하는 거예요. 굴치를 하는 거는 이제 파내는 거죠. 그 모양대로 분떴으면 그게 이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뿌리, 새뿌리들이 막 엄청이 자라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서 거기인데 중간중간에 유공간 같은 것도 물을 묻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밝은 촉진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IBA. 인돌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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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신 종류예요, 이게. 밝은 촉진. 그 다음에 뭐 바셀린 같은 걸 발라주는 거죠. 바셀린도 발라주고, 그러면, IBA 뿌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굴치 전에 이제 이제 새로 옮길 때 장소를 할 때 이식 장소를 미리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 식재 공간이라든가 토양 상태, 배수 상태, 채광 상태, 주변 환경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옆 나무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한다. 그다음에 굴치 전에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윗부분하고 뿌리하고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윗부분은 많이 살아 있는데 그죠? 뿌리가 이제 지금 막 단근도 하고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뿌리가 잘라낸 만큼 윗부분도 잘라야지 균형이 맞아요. 그죠? 그래야지 뿌리에서 적당히 이제 그 뭐 수분 같은 것도 올려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전할 때 이제 막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증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굴치하기 전에 이제 그 수관을 이제 일부 가지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뭐 병든 가지, 부러진 가지 약한 정도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관이 이제 크게 퍼져 있을 때는 끈으로 묶어서 굴치와 운반이 쉽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숲이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마대 같은 거, 부직포, 종이, 비닐 싸갖고, 이게 그 저기를 해야 돼요. 숲을 싸갖고, 이제, 이게 이제 막 옮기다가 상처받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에 뭐 살충제 같은 것도 뿌려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증산 억제제, 증산 억제제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줄기에도 뿌려주고 특히 침엽수를 이식하거나 활엽수를 여름에 이식할 때 과도한 증상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때 증산 억제제를 이제 뿌려주는 게 좋아요. 증산 억제제 역할은 잎의 얇은 막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증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실리콘 현탁액과 또 기공을 다치게 하는 호르몬, 아까 얘기한 아브시스산 이런 것도 증산 억제제에 속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활엽수 같은 게 여름에 저기 이식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심으면 안 되니까 일부 이제 약하게 해달라 이런 거고 가지는 자마가 많아서 잎을 훑은 후에 다시 나오는 수종일 때 그래서 단풍 포플러의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만 그냥 훑어져도 된다고 그래요. 가지치기 안 해도 되고 단풍 포플러 이런 거는 자마가 많대요. 그래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수하고 이런 걸 잘 해야 되죠. 마르지 않게끔 계속 하고 있어. 굴치하기 전에 이제 이거 관수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고 항상 배수도 또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굴치가 있습니다. 그 뿌리 분을 이제 떠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나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흙이 붙어 있지 않는 상태로 하는 걸 나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만 되는 거죠. 5cm, 직경이 5cm 이하일 때. 그래서 유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절단, 이제 많이 뻗어 있을 때는 하는데 펼쳐진 뿌리 폭이 근원경의 10배가 돼야 되고, 불치한 유묘 뿌리는 보습제, 젖은 톱밥, 밉기, 볏짚, 뭐, 우드칩스, 뭐 이런 걸 싸갖고 보관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온도는 언제요? 0도에서 4도. 4주 보관할 수 있대. 0사 4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늘진 곳에
햇빛이 안 드는 그늘진 곳에다 놓아야 되고 뿌리는 임시로 덮어둔다. 동서 방향으로 구덩이를 파서 45도 각도로 이제 끝이 가지 끝이 태양을 향하도록 나아야 이렇게 안 된다. 태양 쪽으로 끝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유묘를 넣는다. 그 다음에 5cm보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낙은 상태로 하는 거고 5cm 이하 이런 거 늦가을이나 이른 봄까지 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을 뜨는데 분은 분을 뜨는데 그 금분의 직경은 6배에서 8배 정도 돼요. 그 근원 직경 D의 8배에서 저긴데 이게 그 8cm 미만은 12에서 15D, 뭐 8cm에서 15cm까지는 10D, 30cm는 6에서 8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배 정도 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원 분을 뜰 때 이렇게 만들겠어요. 잘 안 볼 거 수치는. 그런 직경하고 그거는 별로 저기 우리 규정 의미는 표준화된 게 없는 것 같다고. 예예. 내가 느낀 거는 그거야. 이게 조경수 같은 게 몰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책마다 다 틀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대충 아까 숫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막 10배 정도 막 그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뭐 8D, 뭐 15D, 12D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릴수록 근분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30cm 이상이면 6에서 8D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D라는 건 근원경의 굵기고요. 지금 흉거 직경 뭐 막 이러는데 이제 이거는 근분 직경이라고 말해요. 근분. 그 뿌리 쪽에 있는 그 줄기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거 직경은 1.2m잖아요. 살림보 살림 기사를 할 때 그 1.2m 자기 가슴 있는 데서 이렇게 재는 게 있는데 이건 근원 직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뿌리 굵치가 있습니다. 뿌리 굵치는 아까 이제 포크레인을 뜨는 거죠. 이제 그 아까 분을 다 떠놨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거 이제 그 분 사이 떠놓은 거에 그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하기 좋게 한 작업하기 60cm 이상 폭을 이제 파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떠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떠내는 건데 또 요새는 뭐 기계로 갖고 이렇게 뜨는 거 봐요. 기계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뜨는 네. 그런 기계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것 요새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것도 그대로 그냥 흙 같은 거 뭐 사람이 뭐 삽으로 푸고 뭐 뿌리 작업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떠갖고 가는 게 있나 봐요. 기계 작업으로 한대요. 20기가 있대네. 날로 돼 있어갖고 하는 건데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운반과 보관에서 이제 시험이 좀 나오는데 이제 보관할 때는 만약에 뭐 완전히 그날 떠갖고 그날 옮기면 좋겠지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약간 현장에서 좀 보관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 뭐 낙은 상태이고 뭐 이런 건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구덩 파기, 구덩이 파기, 구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새로 갖고 온 거를 그것도 이 구덩이의 직경은 용기 묘 같은 경우는 2배 가량을 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기면 2배, 용기의 2배. 그 다음에 일반 대경목은 대경목 뚜렷하게 안 나왔네요. 3W 돼 있는데 3W
W 그 분 그 길이의 이렇게 세 배가 되게 이렇게 타요. 세 개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에 작업할 공간은 60cm. 그 분하고 이게 뿌리 사이 그 60cm야. 그다음에 먼저 가지치기 이런 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가지치기는 그 병리 책에 있어요. 수목 병리학 책에 보면 앞부분에 가지치기 있죠. 그거 꼭 읽어 가셔야 되고, 거기 숲이 이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2회 때 났었어요. 그러니까 병리 책에 있고 앞부분에 있고, 또 그 대기오염 이런 거 스트레스에 관한 거는 또 생리책 뒷부분에 있고 그래. 그 다 책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가갖고 아, 책에 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병리하고 생리 쪽 앞부분 뒷부분 뭐 그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사후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도 설치해주고 지주 설치는 바람뿐만 아니라 사람 자동차와 기계에 의한 피해도 막아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밑에 있는데 이런 거는 지주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중경목이나 대경목 같은 경우는 당긴 줄을 사용해갖고 45도 각도로 3개 또는 4개를 땅에 고정시킨다. 줄을 그렇게 돼 있고. 멀칭이 쓴다. 멀칭 특징 같은 거 아셔야 돼. 멀칭은 지 표면에 어떤 물질을 덮는 건데, 볕집, 솔잎, 나무 껍질, 우드칩으로 멀칭을 실시하면서 토양으로부터 수분 증발, 그다음에 또 활착을 수분 증발을 억제해서 활착도 되고, 그다음에 피복하는 면적은 근본 직경의 몇 배, 세 배 정도 하면 되게 돼요. 그다음에 두께는 5에서 10cm 정도 하시면 되고, 너무 두껍게만 깔면 뿌리 호흡 안 되겠죠. 그래서 이식한 거 주변에는 뭐 잔디 같은 거 깔아주면 안 좋고요. 깔지 말라는 얘기고. 이식목 주변에 멀칭을 해준 결과 뿌리 발달이 4배 정도 촉진됐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멀칭이 중요하죠. 이식했을 때. 그다음에 심식 방지가 있었어요. 아까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높게 심으라고 그랬는데 깊게 심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원래 있던 그 심겨져 있던 원래 처음에 있던 그 위치에다 심는 거예요. 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땅속에 묻혔던 부분하고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심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데 심식하면 뿌리 호흡을 주고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토양 관리가 또 나와요. 이거 여기 보면 토양 관리인데 우린 토양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이제 토성이 중요하잖아요. 토성이라는 거는 토양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모래, 미사, 점토 세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양 우리 기출 문제 안 풀어 봤었죠. 거기에 이제 그 기출 문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보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토성이라는 그 굵기 그 0.002mm 이하가 점토고 미사는 0.002에서 0.05, 그 다음에 0.05에서 2mm까지가 모래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토성의 한 예로서 양묘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사질 양토. 아까 우리 그 저기 조경수 배웠죠. 그때 나왔던 그런 흙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공급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양 공급은 물과 공기가 채워줘야 되는데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용적 비중이 높으면 안 좋죠. 그죠? 용적 비중. 그래서, 그래서 산림 토양은 유기물이 많이 섞여 있고
토양수부 수목뿌리가 뻗으면서 토양의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공급률이 보통 40에서 60이다. 산림 토양의 토양 공급률은 얼마야? 40에서 60이다. 용적 비중은 0.8에서 1.6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기물 같은 게 있죠. 유기물이 중요하죠. 토양에서 유기물이라는 거는 입단 구조. 토양할 때 그 때알 구조라고 그러는 거죠. 점토들끼리 또 모여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점토도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것끼리 모이면 더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때알 구조래요. 그래서 무더기로 이렇게 모여 갖고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요. 그 때알 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 중에서 좋은 게 유기물이다. 유기물이 토양 입단 구조를 개선해 주고 공급과 통기성을 증가시키고 또 유기물이라는 게 토양 온도의 변화를 완화시켜 준다. 그다음에 보수력도 증가시켜 준다. 그다음에 흡착 능력. 그 양분 흡착 능력도 해 주고 유기물이 분해되면 어떻게 양분도 공급 무기양료도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토양 미생물도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까 무슨 균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아니 젊은 그 저기들은 애들이 모래밭에 가서 옛날에는 막 그 지저분한 데서 놀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되게 영리해 갖고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막 모래 같은 데 가서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 같은 게 어떻게 그거 알았는지 과학적으로 뭐 그게 방송에 나왔는지 요새는 애들이 모래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지만 균도 유익한 게 있고 또 병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고 그래갖고 모래 같은 거 갖고 많이 놀아.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손자 데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흙만 지고 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흙 찾아간다니까요. 균 같은 게 이게 저항성을 길러준다니 사람 아까 균 유익한 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양에도 그런 균이 있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 키울 때 옛날에 막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부러 만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 어릴 때도 막 흙도 막 그냥 거기서 막 놀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 흙 보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부러 묻혀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이게 유기물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산도 아까 약산성에서 잘 자란대 그랬어요. 5.5, 6.5 정도 이런데 좋아하고요. 또 이제 그 저기마다 식물마다 틀려요. 그 수목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 땅 좋아해요. 진달래 같은 경우. 그죠? 그다음에 측백 해양목 같은 경우 어때요? 알칼리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7.5, 8.5. 측백 해양목 꼭 알아두시고요. 그 산림 토양에 가면 그 있어요. pH에 따라 접합한 그 수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이한 거 있으니까 7.5, 8.5에 달하는 거 측백 해양목 같은 게 이제 하고 진달래는 예, 그런 거는 산성 토양에서 그래서 5.5, 8.0에서 이 책은 5.5에서 여기 수목이 5.5에서 8.0까지 잘 자란다고 하네요. 산성을 좋아하는 침엽수는 한 5 정도에서 잘 자란대요. 이상적인 거는 6에서 6.5, 네,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대한 거, 균균, 이런 게 이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무기 양료 있죠. 생리할 때 무기 양료 있죠. 그런 것도 수목 관리 문제에서도 나와요. 툭툭툭 막 튀어나와. 막 복합적인 게 나와. 그거, 저기 수목 관리에서는. 막, 토양도 나오네. 막 그래. 막 갑자기 토양 문제가 툭 나오고 생리 문제가 툭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전번에 한 건데 수종별 나무들이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게 농작물, 유실수, 그 다음에 파렵수, 침엽수, 소나무 이런 것이 갈수록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을 제일 좋아하는 게 농작물이고 그 다음에 유실수, 그 다음에 파렵수, 침엽수, 소나무류 이런 것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료들을 많이 요구하는 게 또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저기 하는 거는 그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많으니까 이제 주로
이 아까 얘기한 그 계곡 같은 데 보면 산 등성에서 떠내려온 그 양분들이 많이 사는 물풀에 단풍 뭐 이런 거 있죠. 나구성 이런 거는 양류를 좋아하는 거고 위에 꼭대기에 사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이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침엽수에는 뭐냐? 곰솔, 노관주, 대왕송, 방크소나무, 소나무, 향나무 이런 종류가 양류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활엽수는 등나무, 보리수, 소기, 쌀유, 아카시아, 오리, 참나무, 해당화. 공통점이 뭐예요? 오리, 아카시아 이런 거. 예, 뿌력 박테리아라는 거는 양류를 지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불러드릴게요. 등나무, 보리수, 소기, 쌀이, 아카시아, 오리, 참나무, 해당류, 해당화. 이런 거는 양류를 많이 원하지 않아. 나머지는 뭐 밑에 살고라는 건 많이 원하죠. 그 다음에 토양 12 뭐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면 12 잘 난다 그랬어요. 옆면 12. 옆면 12는 어떤 때 뿌려줘요? 뿌리.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이식했을 때, 그죠?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수분 같은 거 양분 못 빨아들일 때, 요런 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습한 데서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썩고라면 저기 되잖아요. 수술한 후 이럴 때 옆면 시비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고압 분무기로 이제 해주는데 주로 미량 원소를 이제 뿌려줘요. 그러니까 미량 원소 중에서 체내 이동이 잘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철, 아연, 망간, 구리 이런 거를 많이 줘요. 응급 처치죠. 그래서 요소 비료도 주긴 줘요. 그럴 때 요소 비료는 0.2에서 0.5. 시험에 났었어요, 2회 때. 옆면 12할 때 농도는 몇 프로 정도 주냐? 0.2. 그 생리책에 보면, 우리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보면 0.5%인가 뭐 나와요.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면 12. 그 다음에 수관주사 있어요. 수관주사. 이것도 수목병리학책에 나오죠? 각도, 높이, 이런 거 그림 꼭 보시고 가셔요. 각도는 여기서 45도 정도 이렇게 되고, 뭐, 구멍은 뭐 0.5에서 1cm 정도. 아까 뭐 몇 cm 있었죠? 4, 5에서 0.5로. 그러니까 한 1cm 뭐 그 정도 하고, 각도도 기울여서 이렇게 저기 수간 구멍 뚫잖아요? 이것도 보통 20에서 30도, 또 어떤 거는 45도. 그런데 45도로 에워두시면 돼요. 45도로 직각 세워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력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중력식은 뭐야? 많은 양을 넣을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1L부터 인계뼈, 포도당 같은 거 넣을 때 1L짜리를 많이 넣어요. 그런 거 알고, 또 조그만한 거, 이제 모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제사에서. 요거는 한 10ml짜리 용량이. 아주 작은 미량인 거죠. 그거는 미세 압력으로. 아까 중력식은 용량이 많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제 흘러내리는 거고, 이 마제트산 이게 망치로 때려갖고 압력하는 건 미세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요건 한 10ml 정도 이용에 필요할 때. 그죠? 조그만 거죠. 되게 조그만한 거고. 장단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수 가끔 나와요. 관수. 물을 어떤 때 많이 넣냐. 그래서 관수는 이제 공국에 이제 차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관수에 의해서 이제 차는데, 물을 아까 흠뻑 주라고 그랬죠. 한번 주더라도, 제대로 주더라도 흠뻑 줘라. 그러고 이제 뭐, 그리고 종류 알아도 있어요. 토양 종류. 뭐가 있어요? 이제 포장용 수량, 그죠? 포장용 수량. 위조점. 이제 저기죠. 영구 위조점. 위조점. 영구 위조점. 결합수, 뭐 흡습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모세관수. 모세관수라는 거는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공국에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 그 모세관수가 꼭 식물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유유수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간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섯 가지 제가 문제 냈었죠. 식토냐, 양토냐, 미사질 양토냐, 사토냐, 뭐, 이렇게 물어봤죠. 식양토라고 그랬어요? 미사질 양토라고 안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게, 수분을 흡수하는 게, 수분을 흡수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꽉 차 있는 상태. 최대 용수량 이렇게 돼. 최대 용수량. 최대 용수량 있는데 이게 이제 중력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중력수 이렇게 얘기했죠. 중력수 그죠? 중력수. 여기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못 써요, 네, 식물이. 이거 포텐셜은 어때요? 0이 돼요, 그치? 포화 상태. 제일 포화 상태가 0이에요, 수분 포텐셜, 0, 숫자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좀 지나요. 그러면 이게 중력수를 갔던 게, 이게 땅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공급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밑으로 갔던 게, 이 지하수에 있던 물들이 이 공급을 타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막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포장용 수량이에요. 이제 포장용 수량. 포장용 수량. 포장용 수량은 얼마야? 저기가 메가파스칼로 나타나면 뭐라고? 에어시럽인데. 0.033 메가파스칼.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초코에서 이것을 지나면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지나요. 이게 이제 찼던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건조해져 가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초기 위조점이 나타나요. 초기 위조. 위조가 시작되는 거. 낮에는 시들시들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이렇게 앉죠. 그 정도의 물이 어떤 물들은 이게 있고 이제 영구 위조점이 있어요. 더 가면 영구 위조. 영구 위조점의 압력적인 얼마야? 아니 1.5. 1.5. 이거 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게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1.5 메가 파스칼. 그래서 영구 위조점하고 여기 포장용 수량 여기까지가 유효 수분. 그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수치를 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유유수분 어예요. 마이너스 0.033 메가파스칼에서 1.5 메가파스칼인데, 이게, 메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키로파스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키로하고 메가 차이는 얼마예요? 천을 곱해준대, 그죠? 숫자 세 개. 그래서 이거는 33 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이거는 1500. 네, 1500. 키로로 고친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숫자를. 네, 이것도 메가가 키로로. 우리가 조금 더 흘러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흡습수라는 게 있어요. 흡습수. 흡습수. 흡습수라는 거 뭐예요? 아까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건조해지면 이게 다 마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수분이 조금 있어. 여기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공국 속에 공부하는 그 수분을 흡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뭐 공기 저기로 된 수증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해. 이거는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를 모세관수 표시는 표시는 이렇게 해요. 모세관수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모세관수. 그래서 이제 모세관수 이렇게 이게 더 지나가요. 그러면 뭐 여기 뭐 푸른 것도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합수. 결합수. 결합수는 뭐예요? 이게 토양 전투가 형성될 때 딱 붙어있던 그 수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뗄 수 없는 수분이고 이것도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것도 못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은 이건데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그 모래 갖고 있는 거는 모래 같은 경우 수분을 많이 간직할 수 있나요? 못해죠. 모래는 수분 못해요. 그리고 이 초기 위지점이나 위저점이 빨리 와요. 빨리 와. 그런데 점토가 많이 있는 건 저기가 늦게 오겠죠. 위저점이. 왜냐하면 이거는 수분을 이 점토 나는 성분이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요. 그죠? 점토는 조질 어떤 성분 때문에 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하면 전번에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물이 찰 때는 이런 식으로 차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에 사토 그 다음에 사양토 또 양토 미사질 양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양토 이게 맞나요? 식양토. 아, 이게 이거 식양토. 식양토? 미사질 양토 이제 식양토? 식양토. 양토 아니 식토 이렇게. 이게 물이 찰 때는 이렇게 차고요. 말릴 때는 직선으로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이 미사질 양토가 여기는 폭이 좁아요. 이 사토 쪽에는 폭이 작고 가운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중간 정도 되고 그래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미사질 양토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토는 적죠. 이게 엄청 적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크고 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분이 찰 때 건조할 때 그래서 폭이 사토 같은 경우는 좁아요. 폭이 그러니까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폭이 좁아.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잘라니까 그러니까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거는 폭이 큰 거는 식토 같죠? 그런데 식토가 아니고 미사질 양토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물이 찰 때하고 마를 때하고 줄어드는 그 폭이 직선하고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죠? 30분이네요. 조금만 하자. 10분만 더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 가지가 나올 때가 있고 다섯 가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보시면 그렇죠. 폭이 제일 쓸 수 있는 폭인 식토 쪽이 좀 넓고요. 다섯 가지가 나올 때는 미사질 양토가 제일 크다. 그다음 물 뿌릴 때는 어떻게 스프링클러는 넓은 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점적 관수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관수 시기는 봄에 주의해야 돼요. 봄에.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 뭐 이때 저기 하고 가을에 월동 준비할 때도 건조해서 잘 이제 하고 5년 정도 이게 지나야지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는가 봐요. 이식했을 때 배수 이제 습기가 찼을 때 이거 유공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심어줘요. 땅 속에 아까 오거라는 거 있죠. 이거 그런 거를 동그랗게 파서 이런 관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 모래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넣으면 여기 이게 이제 여기 공기 같은 게 통하잖아요. 그 공기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 유공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배수할 수 있게끔 명거배수, 암거배수 이런 게 있어요. 명거배수는 이제 그 도랑 같은 걸 파서 보이는 거를 하고. 암거는 말 그대로 땅 속에 그 관 같은 거 묻는 걸 배수할 때 관 같은 걸 이제 암거 배수 이렇게 암거 배수 그래서 암거 배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게 해야 되겠죠. 평평하게 하면 물이 또 고이겠죠. 그래서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m당 약 5cm씩 이제 낮아져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5cm씩 낮아져서 기울어서 저쪽으로 물이 그 나무 수목 바깥 저쪽으로 빠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밥 토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구멍을 뚫어서 천공 저기 하라고 그랬죠. 유공관 이것도 동력 아가 같은 거 이용해서 구멍 뚫어갖고 거기다 유공관도 설치하고 아까 그 pH 산도 측정하는 거 그 계산하는 거 아까 이해하셨죠? 네? 산도 측정하는 거 네. 산도가 뭐 얼마에서 얼마로 계량을 해야 된다. 그 표가 주어질 거래요. 표가 주어지는데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예. 문제 지문에는 10아르 이렇게 나오고 답에는 헥타르. 그러니까 10을 나눠주란 얘기죠. 그죠? 헥타르하고 10배 차이잖아요. 그죠? 10은 1000아르, 아니, 1000제곱미터.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배 차이기 때문에 이 계산할 때는 이제 10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표 찾아서. 어렵지는 않은 건데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10을 안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가시면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있어요. 150쪽에 그거 있어요.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아무튼 교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염분 토양 같은 거 있어요. 염분. 염분이 많이 직접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배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물, 관수를 많이 해야 되고 뭐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석고. 그 다음에 염분, 알칼리성 토양 계량할 때는 전번에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알칼리성, 황. 황 넣는다고 그랬고, 석고도 넣어요. 그런 거 꼭 아셔야 되고,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멀칭이라는 거는 아까 무슨 덮어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뭐 유기질 비료, 뭐 광물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수지역 식재하는 게 또 나와 있어요. 제 8장에 보면 뭐 구덩이는 어떻게 파고 뭐 깔판은 어떻게 하고 유공관 설치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프렌트를 뭐 기계로 이제 옮기는 거 뭐 그런 거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관수 뭐 그 다음에 방풍님 그거 얘기했죠. 방풍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났었어요. 방풍님이 뭐죠? 방풍님이 다섯 배의 효과를 본다 이런 뭐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나무 높이가 5m다 그러면 밑으로 다섯 배, 그러니까 25m까지 막아주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 좀 문제 풀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2회 때 났었어요. 방풍님 그 다음에 10배에서 10배까지 속도를 감소시켜준다. 이게 이제 방풍님 특징이고요. 방풍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 아까 했었어요. 그죠? 방풍님 식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72쪽에 이거 잘 나와요. 공업단지 주변에 식재하기 적합한 수종. 172쪽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수종이. 남부는 어떻게 하고 남부 수종 아시죠? 중부 수종은 어떻고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 남부지방에 심는 좋은 나무 조경수. 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농나무, 아회나무, 태산목, 후피향나무 이런 거. 다시요. 가시, 굴거리, 농나무, 아회. 또 뭐 제철이 나오고 또 임해공업단지 유분에 나왔던 거예요. 임해공업단지는 뭐예요? 꽝나무, 꽝꽝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식나무, 후박나무 이렇게. 예. 이런 게 나섰어요. 이게 다 책에 있네요. 예.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문제 뭐 어디서 그 뭐 제가 드린 문제는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 수준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어디서 뭐 사지연당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풀어보시지 마시고
이런 책이라도 이렇게 자꾸 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좀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아까 수목 활력도 했었죠. 샤이고미터 측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여기 또 보시면 뭐 비전염성 병에 대한 거 뭐 기상적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면 되고. 이거는 꼭 저기 같아요. 다 짬뽕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염성 흰가루병 무슨 녹병 같은 것도 뭐 해놨고 수간주사 그 해충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야 기석하는 거 있게. 그 다음에 제염 꼭 갈아주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예, 제가 시간이 되면